자, 여기 진도에 지금 바비 태풍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거 태풍 지나가면 혹시 이 박들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한번 사진으로 다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야, 이것도 진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 거는 이렇게 커요. 오, 이렇게 큽니다. 요것도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저쪽 뒤쪽에도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오, 여기도 하나 있다. 이제 태풍 불어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남겨 놓고, 자, 여우에는 이렇게 진짜 조롱박. 이렇게, 와, 저 우에도 있구나. 호에도 있고, 요거 다 굉장히 이쁜데, 요거는 제발 떨어지지 말라. 자, 여기는 이렇게 얼룩이, 약간 이런 얼룩이가 요거 딱 하나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 이렇게 귀여운 것도 하나 있네. 자, 여기도 이것도 못난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우와, 이것도 이렇게 조롱박이다. 미니 조롱박. 여기도 이렇게, 요런 거는 우에 밑에가 비슷한 미니 조롱박인데, 그리고 와, 요새 뭐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조롱박이 이렇게 많이 달렸습니다. 요것이 1호 조롱박, 엄청 큰 거, 제일 처음에 자랐는데 지금 늙었는 거 봐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자, 또 이동. 오야, 여기 또 언제 이렇게 또 나왔대? 와메, 여기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야. 자, 여기도 언제 또 이렇게 또. 허허. 요것도 한, 좀 됐는데. 그리고, 와, 여기도 이쁘게 하나 나왔는데, 요것도 태풍 불어면 또 위험한데. 아, 여기 귀여운 거 하나 있다. 헤헤. 요 옆에도 이렇게. 귀엽게 하나 이렇게 또 하나 달랬네요. 그리고 요 조롱방은 모양이 보기는 싫어도 요 위에, 처마 위에 있었던 건데 내가 내려놨는데 그걸도 잘 크고 있네요. 와, 요거는 보자, 이파리를 치워줘야 되겠다. 요것도 요 옆에 요큰거 있었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잘 자라게 놔두고. 우와,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며칠 전에 내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며칠 사이에 금방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지금 감나무 위에, 이야, 여기도 이거, 요거 괜찮네. 감나무 위에 이렇게 크게 달렸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달렸던 거가 여기에 남의 집에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달린 거 있어요. 요거는 좀 작고, 여기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에 요거 지금 뚝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거 하나 보이시죠? 제일 큰거 이렇게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세 개가 요 가지가 너무 약한데, 가지요, 약한 가지에 걸려 가지고 여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끈으로 해 가지고 달랑달랑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도. 여기는 약간 기형으로 생겼네. 여기도 몇 개나. 우와, 저 안에. 안에 저기 보이시나? 안에 하나 달랑달랑 하고 있죠. 허허, 온 사방에 그냥 다 조롱박입니다. 이제 이거 태풍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좀 남겨둘게요. 아이고. 여기 우리 다구리 속에 조롱박이 많이 달렸는데, 짜잔한 거는 다 잘라버리고 큰거 이렇게 놔뒀는데, 이야, 이거 조금만 더 길면 우리 달구들이 쫓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 안에 거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달구들 알나 낳나? 허허, 알 낳고 있네?
여기는 여기도 알 낳고 있구나. 여기도 알 낳고 있고. 오, 얘네들 열심히 이제 금방 내가 오니까 요 놈은 나갔는데 알은 안 보이네. 태풍 바비가 지나간 다음 아침에 신랑이 요 마당을 요렇게 나무 이파리고 뭐고 싹다 이렇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롱박, 우와, 우리 엄마가 여기 조롱박 지지한 이파리를 싹다 그냥 잘라버리고 조롱박만 요렇게 다랑다랑 이렇게 하게끔 해놨네요. 이쁘네. 올릴 건 올리고 묶을 건 묶어. 오, 이쁘죠? 요 크기가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요렇게. 여기 내 손보다 더 크네. 여기도 우에도 하나 있구나. 이야, 어부각시네. 여기 배, 이 배도 이렇게 커요. 우와, 여기는 요런 조롱바. 그리고 요 우에 태풍이, 어제 저녁에 태풍이 불었는데도 진도는 엄청 약하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부각시에 요 조롱박도 그래도 다 안전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잘 살아 있답니다.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리고 여기, 이쪽 것도 많이 커졌구나. 자, 여기는 요거 약간 무슨 방망이처럼 되어 있네요. 여기도 있고, 자, 여기, 이거는 1호, 1호 조롱박, 제일 처음에 거. 1호 조롱박하고 같은 종류네요, 요거는. 한 뿌리인가 봐요. 그리고 요 위에도 이렇게 있고, 우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하, 저기도 있고, 그리고 요쪽에 감나무에는 저번에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였는데 요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더니 이렇게 크네요. 여기도 수모가 이렇게 자라는가 봐요. 요 안에도 있구나. 숨어서 자라요, 숨어서. 오, 요 안에도 있구나. 저 안에도 있는데 모양은 별로 안 이쁘고. 아, 요거는 별론데. 이야, 크다. 자, 이쪽에 저 뒤에 원래 제일 큰거 4개 있었던 거 하나가 태풍 불기 전에 떨어졌는데 3개 남았던 건데 어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우와, 너무 무거워가지고 너무 밑으로 내려갔는데. 오메, 이제는 어떻게, 이게 땅에 이거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제일 큰 건데 어떡하지. 여기도 이리 있고. 그걸로 떨어지진 않았는데 저걸 어떻게 살짝 우러러 끌어올릴 수 없나. 아우, 아까워. 여 위에도 어디 있었던 건데 저거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도 여보각신의 조롱박은 안전합니다. 아이고. 자, 우리 다구리 속에 있는 건 어떤가 봅시다. 하하, 요것도 다 그대로 있네요. 오, 이쪽에도 아주 큰 거는 없었는데 어떤가 한번 봅시다. 이쪽으로. 아, 이쪽에는 요렇게 조그만 거네요. 미니. 우와, 저 안에 미니가 여러 개 달렸구나. 안에가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도 있구나. 이런 거는 동글동글한 조그만 그 바가지, 그런 걸로 하면 되겠네요. 우리 여기 다구리 속에도 하나 있었는데, 우와, 저 안에 하나 있구나. 자, 여기도 하나 있고, 근데 이 안에 거는 모양이 이상해요. 자, 에코, 어부각시네 밭 전체 또 이렇게 구경시켜 드릴게요. 요렇게.
여기 두 조롱박이 여러 개 달린 걸과 서로 영양분을 뺏을까봐 이렇게 따로 떼버렸거든요. 떼가지고 이렇게 놔뒀는데 썩지도 않고 잘 있네요. 특별히 요거는 이파리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신기하네요. 요것도 이제 다른 거랑 같이 여러 개 있어서 영양분을 얘가 다 뺏을까봐 이렇게 떼가지고 이제 버린다고 이렇게 놔뒀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대로 있네요. 조롱박은 요거 다 삶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대로 놔두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것이 이파리가 적어도 한 일주일은 됐거든요. 이거 뜯어놨는지. 근데 이대로 있네요. 신기합니다. 자,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입니다. 요 이틀 전에 우리 신랑이 이렇게 요 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 이거를 잘 해놓은 건지 못 해놓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벌레들이 가끔씩 보면 벌레들이 있어요. 그리고 벌레들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벌레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도 이렇게 큰 거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크다. 여기도 있고. 그리고 요 위에 요런 조롱박이 몇 개가 이렇게 조롱조롱 잘 달리고 있어요. 오, 저 위에 거는 조롱박 모양이 보기 싫다. 이게 처음에는 위에가 작고 밑에가 컸는데 점점 자라면서 위에 밑에가 비슷하게 되네요. 요거는 처음에 여기에 벌레 하나 있던 거 내가 잡아줬더니 구멍이 나버렸네. 이렇게 벌레가 먹어가지고 고정 그 자리가 썩었나 봐요. 허허, 요 구석에도 이렇게 언제 또 이렇게 나왔대. 그리고 여기에 아주 미니 요런 미니 조롱박도 있어요. 요거는 열쇠고리 같은데 다는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너무 커졌는가 봐요. 여기도 큰 거가 이렇게 하나 있고. 아, 여기에 미니 있다. 요것이 요런 거가 더 커지면 안 이쁜데 이렇게 많이 커졌네요. 미니라고 조금 작아야 좋을 건데. 헤헤, 요것도 거꾸로 이렇게 자랐네. 그리고 여기 또 언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달렸네요. 위에서 열리다가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유일하게 요 한나가 요 색깔이 요런 색깔 얼룩입니다. 한나만 딱 달렸어요. 그리고 요거 조롱박은 말라 비틀어진데 이렇게 여기도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원래 세개 있던 거, 여기에서 하나를 뜯어가지고, 요 밑에다 놔둔 거가 일주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요 여러 개 있던 거, 아직도 잘 자라고 있고, 여기도 언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또 이렇게 다잘 자라고 있네요. 근데 이건 뭐야? 이야, 여기 벌레 봐요, 벌레. 보이나요? 요런 벌레들이 여기서 요 닭갈비 먹고 있었네. 아이구야. 아이구야. 요놈들이. 아이고, 상처 다 났네. 이렇게. 이거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네. 여기 이것도 벌레들이 무서워 그러나. 뭐 이런 게다 이렇게 생겼지? 아이고. 빨리 봤어야 되는데.
요거는 1호, 1호 조롱박이 약간 이제는 막 갈라질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늙었습니다. 여기도 큰 거 하나 생겼고. 그리고, 여기도 언제 하나 이렇게 또 내려왔네. 자, 여기도 방망이 같은 게 두 개 있고. 응? 여기 언제 떨어졌지? 그래서 저번에 순 치면서 이것도 떨어졌구나. 이거 따가지고 놔둬보자.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놔두고. 자, 요 위에 요 조그만 바가지, 조그만 그 쌀바가지로 썰면 될 것 같은 그런 거가, 응? 요거는 저번에 쪼글쪼글 하더니 아직도 달랑하고 있네요. 요거는 나오다가, 아, 여기는 화분에다 심은 거래가지고 그렇구나. 요 물을 빨리 줘야 되겠네요. 요새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여기나 다 말라 죽습니다. 여기 물을 빨리 줘야 되겠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나무 잎에다 올려줘야 되겠다. 자, 저기도 하나 달랑달랑 하고 있고, 여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게. 그리고 우리 여기 닭장 속에 닭장 속에 거 저렇게 길어졌다. 우와, 오메오메오메. 저 닭장 속에 거가 저 밑에 혹시 보이나요? 우리 달구들이 밑에 갈가 먹었어요. 이빨 자국이 엄청 많이 났는데. 이야, 저거를 올려야 되겠다 이제는. 달구들이 이제는 갈가 먹네. 아이고. 자, 우와, 저쪽에도, 저 보이나요? 중간에? 저 위에 막, 나무 위에, 저기, 감나무 위에 그냥 조롱조롱 많이 달렸습니다. 자, 저 뒤에 큰 거가 있었던 거, 그거 한 번 더 보고, 어떻게 됐냐. 아이고, 아이고. 호호, 여기도 이렇게 막 삐떨어지구나. 요게 나무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됐네. 그리고 여기 세 개 저 위에 있는 거, 저것도 모양이 이제는 밑에가 다여 있어 가지고 색깔이 변하네요. 아이고, 올해는 그냥 씨앗만 받는다는 생각으로 합시다. 여기도 안에도 많네. 씨앗만 받아서 판매를 할까? 귀하니까? 그렇죠? 판매하는 게 낫겠어요? 씨앗을 받아서 판매. 맞아. 혹시 씨앗 필요한 분 지금부터 빨리 예약을 해주세요. 이 조롱박 하나, 한 덩어리씩, 그렇게 판매를 하면 되겠네요. 아, 닭장 속에다가 저거를 어떻게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려야 되겠어요. 참, 이 닭장 속에 조롱박이 요 몇 개가 있었는데, 요 놈이 제일 크고, 제일 저 잘 달리고, 제일 예뻤는데, 이봐요, 이거. 이렇게 굵게. 우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중간에 이렇게 다 파먹었어요, 우리 닭들이. 아, 진짜, 요 놈들. 요, 제일 이쁜 거를 이렇게 다 파먹었어요, 파먹었어. 그냥 이래 놔두자. 얘네들이 그냥 계속 먹으라고. 참, 여기는 또 이렇게 기형으로 하나 생기고. 요, 제일 좋은 건데. 아이고, 참. 여기서 저기서 제일 이쁜데, 요것도 별로 안 이쁘고, 요 우애가 요렇게 되고, 요것도 약간 기형이고, 저놈이 제일 좋은데. 아이고, 내가, 요 닭장 속에 또 이렇게 큰 박이 하나 달렸어요.
요것도 이제 조금 내려오면 우리 달구들이 먹겠네. 뭐 모양이 이상하니까 먹으라 해요. 아, 근데 요거는 진짜 아깝다. 야, 요거 진짜 매끈하게 아주 잘 자랐는데. 에이, 참네. 완전히 그냥. 박을 우리 달구들이 다 먹었어요. 이거 지금 이 장대로 지금 어떻게 해볼라 했는데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보자, 요새 알을 몇 개나 낳았나?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우와, 여기 오메오메오메 다 여기다 낳았구나. 어제 내가 알을 안 걷어갔네. 아이고. 어저께 우리 이 조롱박 밑에를 이렇게 덜어가지고 다 먹었다고 내가 알려줬잖아요. 사진 영상 찍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거 안에 잘안 보이네. 완전히 속이 그냥 싹다 없어졌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조롱박이 여기 지금 달려 있어가지고 요 위에가 이 방망이 부분이 진짜 매끈하고 제일 좋아요, 이게. 근데 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달구들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이야, 어저께도 꽤나 남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와, 근데 이 조롱박 진짜 좋다. 요거 진짜 작품으로 이렇게 잘 했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아깝다, 아까워. 아이고, 요것도 이제 클 건데. 근데 요거는 모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우리 달구들 지금 먹는 것이 그 콩나물 키우면서 나온 좀안 좋은 것들 골라낸 거랑 감자 깎은 껍질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잘 먹고 있네요.